안녕하세요. 행복 자본가입니다. 2020년 2월 7일 밤 11시 한 38분을 지나고 있네요. 5거래일 동안 또 매매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뭐 시장이 뭐 떨어졌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기다리니까 이렇게 오르네요. 이렇게 올라가지고 다음 주에 아주 기대가 조금 큽니다. 잘 되기를 바라고. 그 다음에 오늘 수익은 여기 자그 계좌 첫 번째에서는 12,000원을 실현 손익이 생겼고, 또두 번째, 네 번째 계좌에서 뭐 매매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있고, 세 번째 계좌에서는 이렇게 83,000원, 한 9만 5, 6천 원 정도 오늘 수익이 났던 것 같고, 그래서 이번 주에 25만 원과 51만 원간 76, 7만 원 정도가 난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한 주였고. 그래서 그 500만 원, 물론 제 저는 500만 원보다 더큰 자금으로 매매를 하지만 5%씩 이렇게 지금 대충 제가 위치를 나의 목표의 위치는 저도 주식 들여놨는데 뭐 100억 이상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100억을 벌려면 500만 원으로 매일 이 정도의 수익은 계속 5%씩 내줘야 돼요. 근데 77만 원 정도면은 만약에 5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저는 지금 3거래일에 와 있는 거예요. 근데 100억을 벌려면 여기 156거래일을 물론 156거래일을 하루도 그 거래일이 있을 때마다 매일 5%씩을 내줘야 돼요. 그래도 목표를 100억으로 하면 뭐 절반이나 또 그것의 절반이라도 벌수 있지 않겠어요? 그래서 지금 수익 실현들이 이렇게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24만 원, 22만 원이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25만 원 하루에 이렇게 조금씩 계속 자기만의 원칙대로 매매를 이어나가서 실패하지 않으면 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모르죠. 또 계좌가 고꾸라져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난한 자들의 희망 아니겠습니까?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날 제가 매일 200만 원을 넘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벌수 있는 날, 저는 직장을 그만둘 겁니다. 지금 전업을 두번 정도 하다가 실패를 했었는데, 요번에는 좀잘 해보려고 또 저만의 방법으로 잘 해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이번 주에 좀 종목들을 한번 손댔던 것들을 한번 잠깐 간단하게 좀 보고 이번 주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SAMT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. 어디 있니? 여기 SAMT라고 있는데 오늘 장에 조금 어때요? 마이너스 한3.5% 쑥 빼더라고요. 식겁했는데, 그래도 저는 뭘 믿었느냐. 이놈들을 믿었습니다. 결국은 다시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잘 버텼습니다. 아마 대부분의 개미들은 다 이렇게 던졌겠죠.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들. 저의 큰 그림은 뭐예요? 2만 원까지 먹자. 혹은 그 꿈을 갖고 매매를 해야 중간중간에 수익 실현하면서 갈수 있겠죠? 그래서 SAMT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.
그다음에 아주 IB 투자도 SAMT와 더불어서 다음 주에도 한번 계속 그 관심을 가져야겠죠. 그다음에 S커넥도 오늘자 다시 재매수를 한번 해봤어요. 근거는 이 빨간 선을 근거로 하고 이 화살표 세 개의 강력한 힘을 믿어보면서 여기 한 7, 8천원까지 왔다 갔다 할 때, 그때 한번 매도를, 어차피 저는 아주 소량을 매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그다음에 GH 신설제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엊그저께 물렸던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데, 오늘장에 저가가 3,300원까지 쑥 빼더라고요.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이틀 저를 고생을 시켰으니 고생을 시켰으면 또 보상이 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어디까지 이렇게 한 3,900원이나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GH 신소재는 한 4,400원까지만 가도 저는 뭐 해피하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거래량이 눈에 띄어요. 그래서 종가가 3,400원인데 다음 주에 쑥 올라가지 않을까, 4,300원까지. 그걸 한번 기대해 봅니다. 그다음에 DB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. 오늘장에 조금 흔들릴 때 여기 골이 보이시죠? 개미들 다 던졌겠죠. 하지만 저는 이 연기금 사모펀드를 믿으며, 아, 너는 올라올 거다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한번 솟구쳐 오른 다음에 거래량 없이 이렇게 죽이고 있죠.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제노레이처럼 이렇게 1200원까지 쑥 올라가지 않을까? 단기간에 좀 수익을 한번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다음 주를 기대해 봅니다. 아, 이번 주에 히어로가 제노레이였어요. 제노레이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라 믿고 계속 이렇게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, 천천히 조금 또 다음 주에 쏙 빠졌을 때 어디까지 5만 원까지 계속 매매를 이어가야겠죠. 수익은 줄때 챙겨야 돼요. 그래야 복리 수익이 되니까. 그 다음에 오늘장에 요 어젠 영상인가? 요세 종목을 잘 보자라고 했었는데, 이세 종목 다 저는 잘, 밑에서 잘 매수를 해 놓았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뭔가 많이 하루에도 막 4, 50만 원씩 수익이 나는 그런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랑, 그 다음에 여기 수급 확인하시고, 영진약품, 마찬가지로, 영진약품도 이제 여기 화살표 하나, 두개 떴는데, 하나만 더 뜨면, 이제는 가지 않을까. 영진약품, 그 다음에 CNG제약은 말씀드렸지만, 어디까지 한번 봐보겠다. 그래도 한 14,000원까지 한번, 모르죠. 저는 계속 중간에 매도를 하면서 갈 거예요. 그래서 하면 될것 같고, 오늘은 금양이라는 것을 시초가에 한번 매수를 해봤었는데, 매수의 근거는 이거였어요. 하나, 두 개가 떴으니, 아, 너 이제 조금씩 가려고 하겠다 생각해서 뭐 3천 4, 5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. 그 이상까지 슈팅해주면 감사한 일이고요. 그 다음에 금양을 보았더니 뭔가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금 확인을 하면 될것 같고, 이때 요 S퓨어 세일이라는 거는 제그 검색기가 하나가 있는데, 거기 한번 떠서 매수했다가 물렸어요.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또잘 빠져나올 생각이고, 그다음에 CIS도 잘 보시면 되고, R서포트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될것 같아요. 이게
2월 6일, 그러니까 어제 자로 이렇게 좀 정리해놨던 것 중에 오늘 계속 관찰했던 종목이고, 여기 뭐 겹치는 종목도 있는데, 목요일에는 이 동양 EMP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 이렇게 딱 5일선까지 딱 찍어줬어요. 그러면 2월 5일에 종가가 16,500원이니까 그 위에 올라섰거든요. 그러면 이제는 21,000원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21,000원을 넘어서고 25,000원 뭔가 신고가를 쓸어 이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아요. 그래서 뭔가 24,100원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어떤 형태를 보여줄 것 같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, 나머지는 좀 겹쳐지는 부분이 많죠? 그래서 매일매일 잘 봐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이 A프로젠 KIC도, 아주 오랫동안 물려 있다가, 여기서 물렸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물타기를 해서 이때 잘 빠져나왔는데 다시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. 뭔가 미친 수급이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다시 A프로젠 KIC랑 또뭐 있어요? A프로젠 제약을 같이 좀 다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파인텍이라는 종목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파인텍이라는 종목은 저의 생각은 이렇게 한 17, 18,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은 뭐 악재가 없는 한 그런 힘이 보여지는 차트 중에 하나이며, 그다음에 루멘스라는 종목도 제가 그냥 그 어디에요? 이 기업 분석에 금감원 공시를 보았더니, 여러분이 보세요.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한 2,100원, 200원쯤에서 계속 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뭐 사장이 매수하는 회사니까, 25,000원 아래로 매수를 해놓으면, 여기 추세 상단이 여기 13,000원이에요. 또뭐 뚱그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, 어느 날 이렇게 또가 있으면, 와, 이때 살 걸, 뭐 이러겠죠. 저는 항상 물리더라도 한번 사보자라는 주의라서, 물리더라도 어디에만 안 물리면 돼요? 이렇게 꼭대기에만 안 물리면 되겠죠. 뭐 예를 들면은 뭐, 요런 데서만 물리더라도 이렇게 뭐, 20, 30% 마이너스는 감안해야겠죠. 저는 100억을 벌려는 사람인데, 또그 이상을 벌려는 사람인데, 이거 뭐 무서워서 접근 못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한번, 그래도 보수적으로 한 5천, 한두배 정도는 일단 먹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할로 한번 접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유니캠이나 아스트 같은, 그 다음에 FNS테크 같은 종목도 FNS테크는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. 그래서 2만 원을 넘어서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이런 종목들을 봤는데, 특히 이 노바렉스랑 뉴트리를 계속 집중해서 봤었는데, 매매는 잘 못했어요. 그래도 다음 주에 이 뉴트리라는 종목과 노바렉스라는 종목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언제요? 화요일인가요? 월요일 종목이군요. 거의 뭐 중복이 돼요. 그래서 뭐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, 요 HCT라는 종목도 좀 거래량만 실리면 뭔가 새로운 시세를 향해 갈것 같습니다. 여기 이렇게 좀 종목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. 뭐 펌텍코리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,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좀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면서 그 우리 복리 수익을 계속 쌓아 나가 봅시다. 다음 주에는 이렇게 24만 원, 22만 원 버는 것도 아주 감사한 일이지만, 또 40만 원, 50만 원, 100만 원, 200만 원씩 벌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주 5일 동안 뭐 전업이시든, 뭐 직장에 나가시든,
너무 고생하셨어요. 또 이렇게 2월 첫 주를 살아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 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지금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. 현실을 인식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습니다. 주식이라는 거뭐 개나 소나 한다라고 또 주식하면 망한다라는 소리도 많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밤푹 주무세요. 감사합니다. 이상 행복하지도 않고 자본가도 아닌 행복 자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